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장 마감과 함께 확실한 승부 전략 그리고 내일장 공략할 만한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 포인트 가득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첫 순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급락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종목 SOS 시간입니다. 자, 현 시간 급락 종목은 무엇인지 리스크 최소화하는 방법과 함께 이 종목 심폐소생술을 해주실 분 오늘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 급락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알아보기 전에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네, 오늘 오후 시장, 사실 오전 시장보다 조금씩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도 금액이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만 오후 시장 하락폭은 그래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우선 미국 시장 먼저 본다라면은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었죠. 미국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 그리고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뭐 이 사실 몇 달 전에 반복됐던 이 공식인데요.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 이 달러와 국채금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술주가 많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안 그래도 대외적인 거시적인 부분들이 좋지 않았었는데 테슬라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테슬라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급락이 나왔죠. 이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차이점이기도 한데 대형주가 미국 시장은 대형주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테슬라가 그야말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았었던 분위기,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 나왔고요.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 좋지 않았고 그중에서도 2차전지 분위기 상당히 좋지가 않은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국내 시장 그럼 당연히 걱정되죠. 안 그래도 어제 국내 시장도 좀 이 조마조마한 모습들, 하락이 뭐 하락도 하락이었지만 아 이제 다시 고점 찍고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게 만드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그 시장의 모습에다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까지 급락했다. 2차전지 급락했고 기술주들도 좋지 않았다. 이 모습이 국내 시장에 더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는 좀 덜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제만큼 좀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의 모습들,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도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실은 상단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차트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도 지금 깨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1선이 2500선보다 좀 위에 있기 때문에 하락폭으로 따진다라면은 앞으로의 하락 정도로 따진다라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좋을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어찌되었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시장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에 가까운 모습이 오늘 말고도 다음 주에도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이 그런 모습이 오늘도 나오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 당연히 오늘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모두 1에서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도 3%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기에다가 뭐 코스닥으로 넘어갔을 때 어제는 LNF가 상당히 좀 하락을 많이 키웠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뭐 에쿠프로라든지 에쿠프로 BM이라든지 이런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코스닥 종목들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좋지 않은데 코스닥에서의 2차전지 관련주가 비중이 좀 더 높죠. 코스피보다. 그리고 좀 더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비중도 당연히 높아졌던 건데
이 좀 더 비중이 높아져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더 깊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관련주가. 그러면서 코스닥에 있는 코스닥 시장의 하락이 코스피보다 좀 더 깊어진 이유가 물론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코스닥은 모두 매도를 하고 있다는 차이점도 있겠지만 이 매도도 당연히 2차전지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종목별로 본다라면 코스닥 시장에 2차전지 소재업종들 특히 소재업종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많이 쏠렸고 그러면서 하락이 깊어졌고 시총 비중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높고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코스닥 시장의 하락이 코스피보다는 이 하락률로 따져서 한 두 배 정도 높아진 게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로 인해서 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뉴욕 증시에서 이 미국 달러 약세, 또 국채 금리 하락, 또 테슬라 실적 부진 등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영향으로 현재 국내 증시도 이 특히나 코스닥 2차 전지 중심으로 하락세를 조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주신 상황입니다. 오늘장 좀 약세장입니다. 지금 약세장 속에 또 급락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조금 추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시 30분 기준 현재 급락 종목 화면으로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 30분 기준으로 급락 종목 한번 알아봅니다. 자, 우선 자비스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17%대 급등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도 14.81%가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틀은 오름세, 또 이틀은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8%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전일정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이코 프로비엠 현재 5.1%대 하락 중입니다. 신세계 전일장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던 이 신세계 오늘장까지도 하락세 보이면서 3.75% 낙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 급락한 종목들 화면으로 우선 만나봤습니다. 이제 심폐소생술을 할 시간인데요. 이 관련 내용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좀 시청해주시는 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모레퍼시픽부터 이 심폐소생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국 고객들이 돌아올 기대감에 3거래 전까지는 조금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이 볕들날이 돌아오나 했었던 화장품 관련주들 다시 먹구름이 끼인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한중 관계가 다시 경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사실 리오프닝주들이 실적도 대체적으로 뭐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부진했지만 특히 뭐 LCC라든지 여행객이 여행주라든지 이런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실적이 좀 개선되는 게 많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굳이 중국이 지금 당장 개방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 나라들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가적으로도 분위기가 좋았었고요. 그러면서 아모레퍼시픽도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1, 2월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면세점의 이 면세 트래픽이 급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 면세점에 대한 매출을 먼저 좀 따져본다라면 당연히 관광객이 많으면 좋습니다. 관광객이 많았을 때 면세점 매출 늘어나는 건 맞는데 중국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화장품을 특히나 더 따져봤을 때는 이 따이공이라 그러죠. 보따리상들. 이 따이공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1, 2월 안 그래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로 인해서 면세 트래픽은 급감을 한 상황에서 따이공들은 이제 열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면세점에 대해서는 이 따이공들이 이 소비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갑의 위치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닫혔다가 열렸죠. 지금 면세점들 마음 급한 상황을 알면서 따이공들이 좀 과도한 할인 요구를 이 보여줬고 그러면서 면세 측이 보이콧 흐름이 나오면서 면세 매출에 대한 공백을 키워왔습니다. 이 영향이 아모레퍼시픽 사실 실적에 있어서는 특히 실적 안에서 면세점 실적에 있어서는 가장 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 특히 면세 내 수입 화장품 재고가 이 많은 데 반해서 1, 2월 면세 트래픽을 주도했던 거는
내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입 화장품보다는 대체 채널이 많았던 한국 화장품의 면세는 다른 시장보다도 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 실적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이 면세에 대한 매출은 879억 원에 그치면서 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54%, YOY 기준으로 50%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이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발 관광객은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맞습니다. 분명히 매우 높은 건 맞는데 이 따이공들이 조금 더 빨리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중국 리오프닝 정상화라든지 그리고 따이공 중심으로의 수요 회복, 따이공 당연히 수요 회복 될 건데 지금 분위기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게 주가적으로 주가는 지금 이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주가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실적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주가에서는 한번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다시 분명히 올라갑니다. 중국이 방한객 수가 확실히 올라갈 거고요. 따이공도 확실히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올라가는 건 확실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피하시는 하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다시 좀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중국 리오프닝 본격화에 좀 기대감이 쏠렸던 화장품주들인데 현재는 한중관계 우려로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 하락세로 오늘 화장품주 또 관련해서도 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고민이 짙을 것 같은데 어떤 매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도망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가 깨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차트가 좀 망가졌습니다. 지금 이평선을 모두 다 뚫고 내려왔는데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거래대금을 굉장히 많이 실어가면서 차트를 아래로 내려오는 장대 음봉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하루 거래량이 보통 10만 주에서 많으면 30만 주대 정도까지 30만 주대 정도의 거래량을 보여주는데 오늘 사실 장 뭐 30분 정도밖에 남진 않긴 했지만 69만 주입니다. 굉장히 거래량 많이 실리면서 장대 음봉을 실었거든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도망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길게 봤을 때 분명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은 지금보다 한 5천 원 정도 더 떨어진 12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1만 5천 원 하지만 결국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목표 가격은 정고점 부근인 1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장대 음봉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해 주셨습니다. 자, 12만 원 선 좀 매수를 하셨다. 손절가는 11만 5천 원으로 좀 잡아 주셨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구조할 종목이 좀 남아 있죠. 바로 에코프로 BM인데요. 앞서 시장 상황 조금 살펴 주신 것처럼 뉴욕 증시에서도 테슬라 악재의 관련주들이 휘청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여파가 국내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락 요인 좀 더 자세하게 살펴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시장에서 제일 많이 주목을 받는 게 2차전지라는 섹터죠. 2차전지 특히 그중에서도 소재였습니다. 2차전지 소재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세 종목 꼽아봐라 그러면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세 종목이었죠. 정말 그만큼 시장에서 뭐 뜨거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는 그런 얘기들 했죠. 시장에서 주식이 없거나 집이 없으면 뭐 벼락거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 금년에는 이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주식이 많이 뭐 그야말로 핫하게 올랐죠. 뜨겁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 최근 몇 달간 한 세 달 정도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는 상승하는 것도 주목을 받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 과열이다, 아니면은 아니다 이런 사실은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시장의 주목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우선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주가이고 굉장히 또 빨리 올랐습니다. 빨리 많이 오른 주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 가지고 있고 눈치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좀 들어왔죠. 그래서 개인들은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다가 눈치 보고 있는데 옆에서 한번 빵 터졌죠. 이 테슬라에 대한 실적 우려감 나오면서 어젯밤에 테슬라 급락했습니다. 이 급락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가슴 조마조마하게 조용히 살피 눈치 보고 있는데 옆에서 폭발 소리 나면 무섭죠. 그러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대차장고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대차장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공매도 부담감도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대차장고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도 부담이죠.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 이 밸류에이션 좀 따져본다라면 우선 연초 대비해서는 한 220% 상승을 했습니다. 4분기 기점으로 해서 실적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기점으로 해서 실적 컨센서스가 23년과 24년 꾸준히 이 올라갔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갔었죠. 뭐 사상 최대 캐파를 확보한 굉장히 좋은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양극재, 전 세계 양극재 산업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는데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좀 부담이죠. 이 밸류에이션을 무시한 주가의 상승세는 언젠가는 좀 한 번이든 한 번 이상의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좀 맞는 사실이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 반영이 최소한 2027년 정도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선반영하는 건 맞지만 27년에서 30년 이렇게 뒤에 있는 실적까지 선반영되었다라는 부분은 부담스러운 건 좀 맞고요. 이 좋은 기업은 맞지만 주가와 이런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은 테슬라발 악재였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삼형제 모두 약세장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현재 좀 낙폭을 지금 현재 더욱 키워가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6%대는 좀 하락 중에 있는데요. 기 보유하신 분들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아니면 좀 관망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악재가 터진 게 맞죠. 시장이 불안해하는 와중에 이 차트를 오늘 다시 돌려세우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도망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매수 가격을 사실 좀 낮게 잡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좀 사기가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좀 부담이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는 최고의 회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좀 빨리 오른 주가가 좀 부담이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 좀 낮게 잡겠습니다. 이 20만 원 매수 가격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은 17만 5천 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25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망가는 전략, 매도 전략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매수 한 20만 원 선 잡아주시면서 손절가는 17만 5천 원 좀 잡아주셨습니다. 또한 다시 오를 때 이제 목표가는 25만 원 선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좀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종목 바로 신세계입니다. 오늘 장 좀 면세점 테마도 오전 장부터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어떤 이슈로 이렇게 좀 하락하는 이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네, 우선 사실 신세계도 면세점 테마 같이 묶이죠. 오늘 면세점도 같이 좋지 않은데요. 이 아모레퍼시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중관계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호텔신라 오늘 7.95%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세계도 면세점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근데 좀 더 큰 부분은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아모레퍼시픽과 신세계의 공통점은 중국에 대한 영향력 절대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1분기 실적 좀 좋지 않다라는 게 공통점인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둔화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어드는데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백화점 같은 경우는 기존점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성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다가 특별 성과급도 지급이 되면서 일회성 비용도 증가를 했고요. 뭐 좀 전에 아모레퍼시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세점 사업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신세계의 면세점 사업부도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도 신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건설 경기가 악화가 되어 있죠. 건설 경기 좋으면 이사 많이 가고요.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가구 많이 사는데요. 신세계 가구 매출에도 가구 사업부 부문에도 매출 실적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세계의 실적이 부진한 그런 모습들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1분기 좋지 않은데 2분기 영업 개선 실적도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 경기도 둔화되고 있고 기저 효과에 따라서 의류 매출 성장세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부도 한 2분기까지는 좀 더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명품 성장도 지금 거의 사실은 성장이 많이 되어 있고 성장을 하겠지만 면세점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는 좀 더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2분기도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하반기에는 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 반등이 좀 가시화가 될 때까지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한중 관계 악화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 1, 2분기 실적 둔화까지 예상되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자, 이제 조금 전 살펴드린 2시 30분 기준인 이 북은 3.75%가량 하락 중에 현재도 조금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기 보유자분들은 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 사실 오늘 공교롭게도 세 종목 모두 좀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좀 도망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아직 좀 물음표가 남아있고 1분기, 2분기는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겹쳤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이거든요. 전 저점이거든요. 박스권 하단입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자리 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 봤을 때 도망가는 이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도 말씀을 드리면 우선 19만 원 정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매수 가격 19만 원, 손절 가격은 18만 원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21만 5천 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역시 매도 전략 좀 취해주셨고요. 손절가 18만 원, 또 목표가는 21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급락주에 대한 심폐소생술 전략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이 1일 매매 일지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찬스 종가 베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엘 리서치 최준욱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지난 시간 4월 14일입니다.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포스코 스틸리온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은 살짝 빠지지만요. 그 전에 무려 수익률이 68%가 넘게 네네. 좀 나타났고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네네. 네. 일단 이제 사실상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중국 효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간 좀 조정폭이 좀 길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철강주들이나 조선주들이 좀 자리를 좀 많이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기대감이 지금 실려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당시 2차전지 쪽이 워낙 강세였다 보니까 크게 좀 수급을 받지 못한 부분들 다만 2차전지 밸류가 지금 굉장히 고평가로 위치가 되어 있다는 모습으로 봐서는 그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철강이나 조선 쪽으로 좀 분산이 될 가능성을 좀 보고 철강을 좀 지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네. 일단 지금 매수가 대비 굉장히 좀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으로서 좀 한 차례 좀 차익 실현에 좀 나서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차익 실현에 좀 나선 이후에 만약에 좀 반절 물량을 조금 더 가지고 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5만 9천 원대를 좀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만 지지를 해주게 되면 안정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네.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먼저 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뭐 수급들이 철강주와 조선주로 조금 분산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현재 오늘장은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 출회되면서 좀 조정받는 좀 구간으로 나타났다 말씀해주셨고 다만 5만 9천 원대를 좀 지지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네.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종목을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 3월 네. 24일 날 좀 제시해 주신 유일 에너테크인데요. 고가 기준으로 무려 72.57% 수익률이 났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제가 그 유일 에너테크를 말씀드릴 때도 2차전지 밸류 쪽에서 시세가 안 나온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게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시세가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이었는데 그렇다고 유일 에너테크가 사업성이 나빴던 그런 기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성도 꾸준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2차전지 쪽에 대한 수급 사이클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간 시세가 안 나왔던 종목들로 분산이 좀 수급이 들어가줄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컸던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좀 급등세가 좀 이틀간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워낙 호가가 좀 얇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자본금이나 매출액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증가는 해준다고는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2차전지 쪽에 대한 밸류가 고평가로 인식이 돼서 좀 매물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을 한번 좀 나선 다음에 2차전지 모멘텀은 올해 내내 좀 기대감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계속 오를 수만은 없는 그런 좀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눌림목이 또다시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 타자 한 2만 2천 원대를 좀 지지만 해준다고 하게 되면 그때 또다시 한 번 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일 에너테크 저 2차전지 급등세 속에 당시 좀 시세가 아직 분출되지 않은 종목이다라면서 조금 제시를 해주셨는데 현재 구간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구간이니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해주셨고 또 올해 계속 그 모멘텀은 지속될 것 같다 말씀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분할 매수로 재진입 관점은 2만 2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네. 하죠. 자, 이제 오늘장 좀 확실한 매매일지 승부 전략 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섹터와 종목을 좀 공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섹터부터 화면으로 키워드 힌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장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자동화 장비 하면은 뭐 편리성도 있겠고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산업에도 좀 분포가 돼 있잖아요. 네네네. 딱히 또 떠오르지 않는 좀 떠오르는 섹터가 있진 않은데. 네. 일단 지금 시장이 네.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급이 뭐냐가 좀 중점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조선이나 철강은 말씀드린 대로 워낙 좀 무거운 산업군이다 보니까 좀 가치성으로 투자하기는 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산업군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주면 한 차례 좀 차익 실현하고 좀 나오고 좀 그렇게 좀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매매법을 하게 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2차전지 수급이 반도체로 이동할 확률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동화 장비 쪽에 대한 반도체 좀 업종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시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큰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궁금해집니다. 단기 네네. 수익 노리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나 철강 보처럼 좀 무거운 종목보다 이런 좀 종목도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동화 장비와 관련된 조금 단기 수익 좀 노려볼 만한 섹터 어딜까요?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좀 소재 장비 쪽에 대한 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네네. 그래서 좀 웨이퍼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웨이퍼요? 네.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좀 시세가 나와주긴 했는데 일단 고점을 찍고 나서는 크게 지금 시세가 많이 분출이 안 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업성에 비해서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좀 한미 반도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사실상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점진적으로 계속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에 따른 우수한 수익 구조를 좀 견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기업에서 자체 좀 개발했던 좀 웨이퍼 절단에 관련된 쏘라는 이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하면서 그 수요가 지금 전진적으로 증가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후공정 장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장비를 자체 개발한다라는 부분들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는 시장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고평가로 인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 부분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 들어서 유보율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빠지지 않고 한 2,000%대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시장에 있어가지고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이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유보율이 지금 2,000% 이상을 계속 좀 유지를 해준다는 부분들은 일단 수주 잔고가 확실하게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성이라든지 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거침이 없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또 미국 쪽에 있어서 좀 반도체 이슈도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의 수주 잔고도 확보가 좀 많이 되어 있고 네. 부채도 현저히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그에 따른 좀 실적에 대해서 좀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좀 한미 반도체 쪽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소부장 쪽 또 특히나 웨이퍼 관련 주인 이 한미 반도체를 이렇게 좀 꼽아 주셨습니다. 자, 우수한 수익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 또한 장비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 좀 메리트가 있겠다 이렇게 좀 꼽아 주셨습니다. 또한 매출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름부터가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뭐 미국발 좀 호재를 좀 기대해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네. 한미 반도체가 이제 후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다루겠지만 네네. 한미 정상회담으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가지고 수혜를 받는다기보다는 네. 이제 한미 반도체 뭐 이제 미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또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네네네.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건 사실상 뭐 기업 뭐 그냥 사업명이고요. 일단 지금 한미 정상회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반도체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뭐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탈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뭐 기정학적으로 사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이나 다른 예외 국가들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소외를 시키면서 미국 쪽에 대한 좀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상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중국 쪽에 있는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액이 좀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인프라 투자 쪽에 대한 웨이퍼 절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 한미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결과적으로 다운턴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충격이 좀 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반대로 또 업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네. 시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허. 오히려 지금 오늘같이 좀 다운턴 같은 기조가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윗꼬리에서 양봉 흐름이 계속 나와주고 그렇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매도세보다 매수세 힘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기관도 이틀 연속 들어와주고 있고 금투도 지금 물량이 전혀 나가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연기금도 오늘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가 흐름 자체가 밸류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고평가로 인식을 안 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네.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농담을 또 다큐로 받아주셨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한미 정상회담. 네. 이 근데 이 한미 반도체가 이제 미국발 수혜를 좀 받게 된다면 그 미국에 있는 특정 기업에 대한 수혜가 조금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업과 조금 결부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대한 연관성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의 골고루 좀 어느 정도 분산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한데 네. 지금 미국 쪽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다고 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사업성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시클리컬 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다운을 하게 되면은 주가도 네. 같이 다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엔 고객에 대한 심리적인 좀 구매 충동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 네네. 오히려 반도체 업종들 부분들에 있어서도 주가가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지금 가격 인하라든지 감산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은 오히려 구매자들 즉 고객들 같은 경우는 구매 심리가 계속적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초기 발발 대응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 반도체 업종들은 이제부터 좀 빛을 봐도 좀 나쁘지 않을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좀 연관이 있다. 한미 반도체 이렇게 살펴주셨는데 이제 반도체 앞으로 볕들 날만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격 전략일 텐데요. 네. 한미 반도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아까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도 좀 말씀드렸던 만큼 일단 2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1차 좀 매도가로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 좀 신고가를 달성해 줬던 부분대에서 좀 장대 음봉이 나와준 부분이 오히려 지금 대금이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 말은 즉슨 아래쪽에 담겼던 매물이 아직도 출회가 안 됐다는 부분들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매물을 소화해 준다고 하게 되면 2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박스를 친 구간의 하단 라인입니다. 한 2만 원대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중간의 밴드 내에서 꾸준하게 저점을 계속 올려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매수가는 종가로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 2만 원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현재장 한미 반도체 이렇게 계속 살펴주고 계시는데 앞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이틀 연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3거래 연속 상승세 펼치고 있고요. 전일장도 거의 4% 가까운 조금 그나마 급등세 네네. 이렇게 연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 급등세를 연출하지만 이내 또 이게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 우려감을 좀 잠재우실 만한 좀 그런 조언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뭐 펀더멘탈 부분들은 거짓말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지금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주가가 빠지는 부분대에 있어서는 대금이 나간 모습이 없는데 반대로 어제 오늘 지금 양봉 흐름이 나와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금이 계속 터져 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말은 즉슨 가격 조정을 지금 건강하게 주는 것뿐이지 물량이 나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금 누군가가 단주로 지금 물량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을 반대로 메이저 기관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아래에서 담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금이 지금 어제하고 오늘 좀 동일시하게 터져주고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낙폭이 나오는 구간은 지금 대금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즉슨 오히려 지금의 박스의 하단 부분이 강한 지지 저항 라인, 강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박스 상단 매물을 충분히 돌파해줄 수 있는 좀 테스트적인 주가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지금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저는 충분히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현재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기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시 호가 구간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시장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이어 약세장 펼치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코스피는 0.79%가량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요. 2542선으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1.91%가량 떨어집니다. 거의 2% 가까운 낙폭을 유지 중에 있는데요. 868선으로 마감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약세장이지만요. 이렇게 사료, 비료, 뭐 관련주들처럼 좀 강세를 띈 이런 섹터들도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이 좀 반도체 업황이 좀 별뜰 날이 있을 것 같다라면서 시스템 반도체와 또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도 좀 강세장이었는데 현재 또 2차 전지와 전기차는 약세장이지만 2차 전지 전고체는 또 이 오전장에서 조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전고체 같은 부분은 장비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대표주에 비해서는 오히려 시세가 안 나왔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심리적으로 좀 단기 수급이 들어가주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2차 전지나 자동차가 지금 빠져주는 부분은 결국에 뭐 테슬라 영향이 좀 크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격을 계속적으로 인하를 한다는 부분들은 영업이익률에 있어가지고 좀 기대를 본다기보다 매출액을 올린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매출액은 늘리긴 하겠지만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익이 나야만이 좀 좋은 부분들인데 이익이 안 나고 매출액만 계속적으로 늘리려는 부분들은 결국엔 점유율 싸움을 하겠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점유율 부분들을 싸움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자동차 수요는 증가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LFP 배터리 쪽에 대한 수혜가 또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고체 쪽이 앞전에 지금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2차 전지 대표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시세가 덜 나온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2차 전지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좀 시세가 안 나온 그런 섹터 쪽에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2차 전지는 좀 바라봐 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 2차 전지 전고체는요, 이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하면서 좀 상승세 이어가는 듯합니다. 세계 최초로 이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목표를 좀 삼겠다.
이런 소식, 그리고 또 2030년까지 20조 원 가까운 또 2차 전지 이런 좀 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상 이제 대통령 임기가 2년 차가 되면은 정책주들이 좀 한창 시장에서 좀 많이 반영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를 2030년까지 뭐 20조 원 넘게 투자를 하겠다, 뭐 반도체도 그러겠다 그런 이야기는 앞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에 있어가지고 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좀 굉장히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앞전에 앞으로 27년까지에 대한 매출을 거짐 주가가 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밸류상을 봤을 때 고평가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선 반영을 해서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슈는 오히려 지금 좀 재부각 이슈라는 관점으로만 좀 체크를 하시고 아 그만큼 지금 2차 전지 산업군이 이렇게 커지겠구나 라는 관점으로만 좀 우리가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성 그리고 개별주 장세가 굉장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나아져야만이 어느 정도 급등세도 좀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수급 사이클이 산업군에 돌리기 위해서는 현재 좀 리스크가 좀 크다. 그중에서도 좀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워낙 시세를 좀 많이 내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들이 더 압박감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오히려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은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은 뭐 테마 위주 또 개별 종목 장세로 좀 돌아가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좀 개별 이 이슈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고 또한 2차 전지 산업들 뭐 두루두루 이제 수급들이 방금 좀 짚어주셨던 반도체 업황이나 또 다른 섹터들로 조금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른 섹터들 오늘 좀 제시해 주신 여러 좀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섹터들 조금 둘러보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이 약세장 속에서 약세로 흘러가는 섹터들도 참 많았습니다. 뭐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이 스페이스X의 그 스타쉽이 조금 실패로 돌아가면서 좀 약세로 흘러간 상황이 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1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어제에 이어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은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장 성공 투자 전략 담아 가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들께 이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 섹터들 한번 여쭤봤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원장님께서는 원자력 발전, 원전을 이렇게 좀 꼽아주셨고요.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께서는 반도체 점유율을 조금 높여가는 이런 전략을 조금 취해보면서 관련 섹터 조금 살펴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 반도체 반전이라는 이런 키워드까지 주셨는데 어떤 건지 좀 의문점이 듭니다. 팀장님 이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저도 지금 생각하는 건 반도체 쪽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상 지금 한미 정상회담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가 좀 거론이 많이 될 산업군은 지금으로서는 반도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대표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대한 공장을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 쪽에 대한 매출액도 어느 정도 기업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미중 무역전쟁 부분들이 계속 가로나가 되고 있고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럼 결국엔 미국에서 탈중국에 대한 압박감 을 계속 늘어났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현재로 좀 타격이 좀 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한 1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이 생각보다 좀 안 나올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미국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계속 강대하게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야만 좀 미국에 대한 이 투자 두 배 이상의 투자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오히려 수혜를 톡톡하게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인프라 투자 쪽에 대한 횡보가 가장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클리컨 산업 쪽에서 있어서도 오히려 지금 2차 전지에 비해서 약세를 좀 나타내줄 만한 산업군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나 동종 레벨로만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안 에서 얼마나 좀 가식성이 커지냐, 펀더멘탈이 커지냐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두 개를 순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이슈 나오는 부분들, 기업 측면에서 이슈 나오는 부분들만 좀 종합을 해봐도 오히려 지금 2차 전지에 비해서 밀릴 만한 좀
좀 섹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큰 관심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네네. 그 말은 결국에는 1분기, 올해 1분기, 2분기를 주가에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감소한 부분들의 포인트에 있어가지고 올해 1분기 전반기까지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이 분명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네.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좀 방향성을 봐야 되죠. 3분기에 들어서가지고는 오히려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재고율이 피크아웃으로 지금 기대감에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재고를 좀 빠르게 소진하게 되면 결국에는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하는 움직임의 실적치가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의 어느 정도 물량 부담감을 좀 소화를 해준 다음에 바닥이 잡힌다고 하게 되면은 네. 오히려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좀 단기간에 좀 반도체 쪽으로 좀 이동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팀장님께서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장 조금 지켜볼 만한 이런 섹터로 반도체를 이렇게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좀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슈를 좀 토대로 해서 또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일단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말씀을 다 해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다른 섹터들도 네네, 그렇죠. 네. 이제 뭐 개별주 그리고 테마성이 부각이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벤트성으로만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이벤트가 남아 있다고 하게 되면 좀 바이오 쪽이지 바이오?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분명히 컨센서스보다는 하회를 할 예상치가 분명히 나올 있죠. 가능성이 네네. 크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주가에는 저는 좀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제 사공장에 대한 매출액 부분들이 반영이 일단은 1분기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감가 상각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도 어느 정도 실적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적자치가 좀 나와줄 수는 있겠죠. 앞전 이제 실적치에 대비해서는 다만 이제 지금 실적 부분들은 주가에는 전부 다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네네. 일단 지금 남아 있는 이벤트성이 뭐 학회라든지 그리고 임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한 4월, 5월까지 좀 이벤트성들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성이 하나하나 좀 뭉쳐가면서 좀 나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바이오 쪽이 또 한 차례 단기 사이클이 좀 들어가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4월 이후부터는 지금 4월이 좀 지나고 이제 5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의 임상 발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발표 이후에 좀 승인 여부들 그 학회 부분들이 남아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좀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충분히 접근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그런 산업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적 발표를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컨센서스 하회는 현재 주가에 조금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아직 남아있는 이 학회와 임상 부분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주가를 견인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따라가셨으면 한다 이런 좀 의견 주셨는데 그런데 이 최근에는요 바이오 시밀러가 좀 주가를 견인하는 그런 좀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도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또 어떤 포인트를 좀 주목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바이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오 기업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접근하려면은 네. 그 기업의 파이프라인을 봐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확보가 좀 많이 돼 있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움직임이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공장이 지금 가동은 되고는 있지만 풀가동까지는 올해 하반기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전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파이프라인이 전부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네. 공장이 지금 풀가동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쪽에 대한 수혜를 먼저 본다고 하게 되면은 네.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 쪽이 먼저 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상반기에 어느 정도 숨 고르기 영역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은 오히려 주가에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접근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실적 성장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을 이제 앞전에 모두 담았기 때문에 이제 실적 성장 가능성이 이제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들어와줄 그런 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파이프라인이 워낙 좀 탄탄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상 부분들도 뭐 3상까지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A상, B상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들의 수주 장고를 얼마나 바이오 기업들이 확보를 하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네. 임상이 중단이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 네. 근데 다만 수주장고가 적다고 하게 되면 임상이 중단이 되면 좀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 바이오시밀러 대형주들은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상반기에 숨고르기를 좀 보였던 좀 장세였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또 여러 실적들이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대형 바이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앤 리서치의 최준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장은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나타내면서 양시장 어제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